참, 이 기도란 것은 온전히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시키는 거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어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자신의 머릿속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청사진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제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조명해봐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 어떤 고난과 환난도 뚫고 나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봐라. 된다. 이게. 뚫고 나가봐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의 기본 요체예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자기 연민이란 게 얼마나 신앙의 적인지 아세요? 자기 연민. 자기 서름에 겨워서 우는 거. 자기 자신을 동정하면 안 돼요. 뚜렷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인격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탄식하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세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화심이 내 영혼을 적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소원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죠? 이 우리가 이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 여기에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신, 들으십니다.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질, 아까도 말씀드린 내 질병의 치료보다 영혼의 건강이 우선됩니다. 그렇죠? 이, 참, 이 유사풍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걸뜻한데, 가짜.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되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받은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기 방식대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주실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할 따름입니다. 항상 이거를 우리가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